남구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오른쪽은 차도, 왼쪽은 주차장인데요. 이 차도와 주차장 사이에 인도가 없어 관광객들의 아슬아슬 위험한 보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구는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고래문화마을, 파이디 입체영화관 등이 있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만 약 96만여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관광객들을 맞으면서 도로의 가장 기본인 인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도는 옛 미포조선부터 고래바다 여행선 선착장이 있는 곳까지 끊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장생포 순환도로 확장공사의 일환으로 환경정비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보행자들은 통행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주차장 혹은 차도를 이용한 위험한 통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끝난다 해도 인도가 없다면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주말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요. 이곳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이나 유모차를 동행하는 가족들이 대부분인데 아찔한 순간들이 이어집니다. 근처 주민들도 위험성을 감지했지만 별다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장생포 고래박물관 주차장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언젠가는 사고 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저는 늘 보고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4월이나 5월 되면 고래박물관 탐방객들이 늘어날 텐데 인도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반드시 이거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뿐 아니라 횡단보도에는 신호등도 없는데요. 인도와 신호등의 부재는 무의식적인 차도로의 통행과 무단횡단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포함한 상가들이 주차장 반대쪽에 있고 울산 시티투어버스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들도 많아 도로 위 위태로운 통행은 계속됩니다. 설사 주차장을 이용한다 해도 쉴 틈 없이 차들이 오고 가는 상황이라 차도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버스 정류장의 위치도 황당합니다. 차도와 주차장 사이에 인도도 없는데 이렇게 덩그러니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보행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관광지로 발돋움 중인 이곳의 보행권은 뒷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모노레일부터 어린이 고래 테마파크 JSP 웰리 키즈랜드가 4월 개장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과 함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남구청에서는 주차 공간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당분간 도로 변경 계획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재난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줬으면 해놨는데 이제 그 주차장보다는 이제 보행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보행하는 쪽에 조금 더 보조를 확장하겠다든지 그런 계획이 생기면 도로 관련 책임 우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걸 바꿔나갈 수 있는 계획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관광 시즌입니다.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권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